한 멀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너무 긴장 안 하고 아무 대가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뒤로 이동하고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자메이크에서 왔을 수도 있어. 그냥 노래만 못 부를 수도 있지. 그렇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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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연주자분들이 네. 기타를 들고 자메이카 머리다. 어, 자메이카 머리. 범벌리 씨는 저희는 근데 음치셔도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세요? 네, 저희는 네. 음치 우대 프로그램이라서 네. 음치 치고 되게 공 안 들인 거예요. 어, 모자 벗었어. 어. 어머. 멋있다. 아, 멋있다. 잘생겼다. 엄청 멋있다. 자. 어, 자세가 완전 네, 마이크. 완전 아티스트. 머리를 좀 길이 좀. 자기가 안 내려. 자기가 내리면 되잖아. 뭐 하는 거야? 자기가 내리면 되지. 뭐 몇 사람이 나오는 거야? 야, 뭐 몇 사람이 나오는 거야? 여기 신승우 선배님도 나오셨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연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연기다. 네, 진짜 가수분들은 저런 식으로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자기가 속이 편해요. 어, 자기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 거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메이카에서 온 밤 멀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 기대된다. 멋있다. 마이크 너무, 아, 너무 멋있는데. 너무 멋있어. 아마. 아, 구름은 너무 좋아. 아, 네. 몸이 살아있어. 어, 어, 아, 목소리 막. 너와 만나봐. 너와 만나봐. 너와 만나봐. 안 되죠 이거. 어. 예, 예. 누구십니까? 네, 어, 저는 진짜 자메이카에서 앨범 작업을 했고요. 오, 야. 레게 밴드 루드페이퍼라는 팀의 보컬을 맡고 있는 쿤타라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그 립싱크 때 보셨던 네. 그 곡이 하하시의 로사 아닌가요? 아, 그게 원래 쿤타 앤 뉴올리언스라는 팀 노래예요. 그러니까 제 노래예요. 2005년에 제가 로사로 데뷔를 했어요. 어, 그럼 네. 그 곡을 하하 씨가 사가신 거예요? 리메이크를 한 거죠. 리메이크를. 네. 아니 하하 형 노래인 줄 알았어요. 네. 맞아.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해집니다. 제대로 된 레게 음악을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이제 루드페이퍼 목표가 그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음악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자메이카에서 온 밤 멀리는 실력자였습니다.